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판 글들 중에는 그 조작의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죠. 근데 이 게시물은 정말 사실 관계가 좀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선별진료소 간호사라는 사람이 쓴 건데, 욕한 번만 해도 될까요? 라고 3월 22일에 글을 올렸습니다. 제가 욕은 제가 필터링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. 신천지, 들아, 니들은 걱정돼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데 음성 판정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검사 받는 거면서 뭔 혓바닥이 그렇게 기냐?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국가나 지자체, 병원이 언제 니들 보고 강제로 검사 받으라고 강요하고 협박이라도 했냐? 왜 비급여 나왔다고 하는데 꼬우면 니들이 의사나 간호사하고 병원 차려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던가 왜 누구는 급여인데 누구는 비급여냐고 떠는데 들아 라고 느낌표 빵빵 찍어서 시원하게 날려줬죠. 여기에 이제 신천지의 그 신도들의 태도에 너무 질린 거예요, 간호사분이. 뭐 KBS 뉴스에도 나왔고 제가 영상에서 몇번 다뤘지만 신천지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막나 신천지다 하면서 막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막 몰려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걱정돼서 검사받으러 온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제 음성 결과지를 가져와야 이제 신천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허가제로 바뀐 거죠. 그러니까 음성 판독 결과지가 그 예배 출입증이 된 거예요. 신천지 출입증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KBS 방송 뉴스 보니까 뭐 증상이 없는데 기침하는 연기하면서 검사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누구는 증상이 있는데 음성 결과지 달라고 그러고 좀 난리도 아닙니다. 막 사람들 신천지 신도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명단이 없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신천지가 이 명단 허위로 작성한 것도 막 들통이 나고 그리고 명단에 있는 사람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검사 대상자들이 있죠. 그 사람들 먼저 해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나 먼저 해달라 그러고 막 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그 의사나 간호사들 입장에서 아주 미칠 지경인 거예요. 그리고 보니까 뭐 간호사분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강제로 검사 받으라고 강요 협박이라도 했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비급여 나왔다고 뭐뭐 하는데, 그러니까 돈막 아끼려고 또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KBS 뉴스에서도 그 의사분이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 신천지들이 검사비 아끼려고 꼼수 부리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일반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그 검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선별진료소로 와서 검사를 하면은 뭐 세금 한 1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뭐또 비급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 처리 안 된다 해서 신천지들이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안하무인 척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신천지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개돼지 취급이나 하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뭐 1인실 달라, 뭐 영양제 놔달라, 막 요구하는 것도 많죠. 과천에서는 뭐 신천지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식당에 가서 내가 우리 신천지들이 많이 팔아주는데 좀 할인이나 뭐 공짜 음식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.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이 간호사분이 또 꼬우면 니들이 의사나 간호사해라고 병원 차려서 직접 검사해라. 아 이렇게 또 화를 내고 있어요. 충분히 좀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. 아참 그래요. 아무튼 이런 태도 신천지의 태도를 좀이 간호사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의료진의 이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지일보 김미친아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신천지 감사에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괴상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신천지 때문에 뭐 검사를 뭐 하루에 뭐 1만 건을 하고 이러니까 뭐 너네 정부 홍보하게 해준 거 아니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뭐 한국 의료진이 뭐 칭찬받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말같이도 한 소리 해야지. 의료진에 대한 감사나 혹은 미안함이 전혀 없어요. JTBC 이규은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그 31번 확진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아,
그러니까 양심이 제거된 후천적 소시오패스들 이 집단에서는 사과가 없어요. 사과랑 감사가 없어요. 그렇게 돼요. 아, 참. 제가 또 지금 할 말을 또 까먹어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참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로 많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